안녕하세요. 저는 어핀디항공의 김정환 대표입니다. 어핀디항공은 기존 드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공대생들이 모여 만든 창업팀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존 드론의 한계라 함은 저희는 짧은 비행시간과 악천후 비행 불능이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드론이 더 오래 날고 그리고 악천후에서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어핀디항공에서는 하이브리드형 무인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브리드형 무인기 플랫폼이라고 하면 일단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멀티콥터 드론처럼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RC 비행기나 일반 비행기처럼 전진 비행이 가능한 이제 하이브리드형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수직 이착륙도 가능하고 비행 시간이 길다 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플랫폼입니다. 사실 저와 저희 팀원은 취미로 드론을 개발하던 드론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저희가 우리가 이런 기술력을 취미 활동에만 쓸 것이 아니라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써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합의를 보게 되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산불이나 이런 재난재해에서 드론이 더욱 실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우선 창업 이전에 크라우드 펀딩을 추진을 했었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실제로 성공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저희가 기술도 점점 축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취미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좀 더 영향력을 발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기존 드론과의 근본적인 차별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고 호버링이 가능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전진 비행을 해서 비행기처럼 날 수 있어서 고속으로 굉장히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이 이제 하이브리드형 드론인데요. 저희는 하이브리드형 드론 중에서도 3-in-1이라는 아이템의 굉장히 차별성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in-1이라고 하면 저희는 모듈형 설계를 통해서 멀티콥터처럼도 날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고정익 항공기처럼 날릴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 이제 기능을 하는 이제 하이브리드형 항공기로 날릴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예비 창업 패키지에 이제 선정이 되면서 저희가 굉장히 감사한 기회로 여기고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기술력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창업팀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외적인 부분, 예를 들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재무, 노무, 세무와 같은 이제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지식들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멘토링이나 여러 가지 교육 그리고 창업 경진대회를 참가할 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스스로가 굉장히 성장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우 뜻깊은 기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 드론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 드론의 한계를 뛰어넘는데 이제 짧은 비행시간 문제는 저희의 하이브리드형 무인기 플랫폼으로 충분히 이제 극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악천후 비행 불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외풍 환경에서도 드론이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상으로 이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가상 운용 환경을 구축하고 그리고 AI 비행 알고리즘을 구축해서 외풍이 강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만들어서 산불이나 이런 재난재해에서 저희가 실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